웬일이야 형이? 잘 있었어? 자리 비켜드릴게요. 아니요, 채원 씨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무슨 일 있어?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. 너 원엔터 장민주 대표 알지? 채원 씨도 아세요? 뭐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서요. 장 대표님, 괜찮은 사람이야? 윈도우 박 대표랑은 결이 완전 달라요. 무엇보다 일을 되게 만들어요. 그래서 요즘 잘 나가잖아요. 아, 수연이 때문에? 알고 있었구나. 형 차뷰티 그렇게 되고 걔 힘들었었어. 그래서 내가 회사 옮기면서 수연이 대비 여기저기 알아봤었거든. 본인만 좋다면 데뷔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. 내 백으로 뭐 들어가는 거 싫대. 아, 그랬었구나. 그러면서 가수는 자기 평생 아픈 꿈이래. 아마 지금 많이 복잡할 거야. 형이 무대 안 서봐서 잘 모르겠지만 무대 한번 서면 그 기분 진짜 못 잊거든.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있다는 건 하고 싶은 게 맞겠지. 아무래도 일은 있는 거지. 집에 들어갔어요? 저 내일 쉬는 날인데. 내일 데이트하자. 옷 따뜻하게 입고 와. 뭐야? 나 미안한데 내일 하루만 좀 빼주라. 내일? 왜? 뭐 무슨 일 있어? 아니 VIP 예약은 수석님한테 돌리고. 그럴 수 있지. 일반 예약은 뭐 이렇게. 아 뭐 그래. 아니 뭐 스케줄이야 조정할 수 있는데. 아니 무슨 일인데? 아 진짜 너무하네. 내일 한숨 쉬는 날이구만. 아이고 알았으면 한 번만 좀 빼주라. 흠치 없이 계속. 대신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돼, 어? 알았어. 아 형 그리고 아 형 차도 좀 쓸게.